제가 고사님 커피 맛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핸드드립 한번 해먹고 싶어가지고 괜찮겠죠? 네. 네. 이건 에디오피아입니다. 기계가 너무 좋은 기계가 있어요. 전좀 진한 커피가 좋아가지고. 너는 어떠니? 너 커피 좋아하니? 넌뭐 먹을 거야? 저는요, 매실차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봐. 한 잔만. 학년이지? 네.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초등학생으로 살아보니까 어때? 인생이 어때? 되게 재밌죠, 이제 뭐. 그래? 네. 너 뭐가 재밌었어? 그냥 여자친구들하고 뭐 놀고 뭐 그러고 하고. 엄마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는 되게 재밌어? 재밌었어요. 네. 엄마가 막 맨날 학원 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 말은 자주 안 하는데요. 너는 어머니 좋은 점이 뭔것 같아? 일단은 착하고요. 엄마가? 네.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공부하라는 소리 잘안 하셔? 네, 뭐, 잘안 하는 편이죠. 안 하시는 편이야? 야, 네. 그거만 해도 대단하신 거다, 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가 한번 돌려라. 남자의 힘을 좀 써라, 잉? 네. 내가 잡아줄게. 너랑 합심해서, 잉?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낫다. 너무 좋아. 커피 내리면. 그러지. 양이 작거든. 나는 힘은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받쳐주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안 받쳐주면 돌리기가 되는 거지. 네. 솔직히 팔 아팠지? 팔은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파? 네. 그렇구나. 스님은 팔은 안 아픈데, 이 구조가. 저도 좀 잡아줬으면 좀, 아니, 제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좀 제대로. 안 아프지? 봐봐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밑에서 고정을 했다. 네. 그냥 걸려, 스님은. 네, 그쵸. 그렇게 고정이 안 돼서 그런가. 그지? 네. 아무것도 아니야. 고정만 되면. 허치가 아픈데요, 근데? 야, 근데 힘이 좀. 하는 사람들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그래서 지금까지 했잖아. 네. 스님은 그 정도 보여주면 됐다, 이 말인데. 이쁘다, 그지? 야, 추석인데, 우리 이렇게 오늘 시간 다 보내도 될까? 준석아,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너 놀고 싶은 거 없어, 준석이? 스님 오늘 놀아줄게. 우리 준석아 볼땐넌 뭐를 하고 싶은 거야? 저한테 때는요, 공부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거를 많이 안 할까봐 걱정이죠. 네가 안 할까 봐 걱정을 왜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향기 있게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너 영어 잘하잖아. 네. 너는 하여튼간 잘하는 거 하나만 잡아. 여러 네. 가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야. 있잖아, 우리 있잖아, 팔방민이란 말 들어봤지. 그 사람도 고통스럽다. 왜 그런 줄 알아? 응? 왜요? 왜 고통스러울 것 같아? 막 요번에 구혜성 같은 사람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영화 네. 감독도 하고, 자기 배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 그자? 그럼 그 네. 사람 행복할 것 같지? 네.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 게 많으면 너무 고달퍼. 네. 너무 하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 분산돼, 마음이. 나는 네가 있잖아. 영어를 넌 정말 잘하잖아. 너는 아기 때부터 영어를 했잖아. 그런 네. 환경에 네가 엄마가 그러셔서 너는 한국말 잘 못했다고. 네. 그지? 너는 영어를 잘했고 그러니까 그거 영어와 영어를 여기서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잘하면 되잖아. 다 했어, 이제. 잘했지? 네. 자, 요거 이제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향 한번 맡아봐. 좋네요, 상당히. 상당히 좋지? 네. 이거 치워. 오늘 영화하고 네가 그랬잖아. CEO가 되고 싶다고. 그지? 영어로 해서 니는 바이어를 또 만나고 할 때는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런 쪽 하나만 생각해.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마. 네. 많은 욕심 내지 마. 절대로. 네. 네 게임 쪽에, 네가 그쪽에만 자꾸 머리를 한쪽으로만 생각해. 근데 이제 그걸 잘하려면 이제 또 수학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좋아하지 않아? 수학은 어때? 아, 수학은 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 근데. 어때? 네. 그래, 넌 잘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하기에 넌 잘할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물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래갖고 이제 한두 방울을 먼저 이렇게 해서 커피가 응?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 네. 그러면 얘가 타타타타 소리가 나면서 네. 물기를 머금거든. 네. 커피는 있잖아. 쫀딱 물에 부으면 너는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네. 근데 안 그래. 너무 차가운 물에 너무 뜨거운 물로 내리면 네. 커피가 부드럽지가 못해. 센 걸로. 그래서 조금 한 100도였다면은 한 80에서 90도 정도 약간 식힐 필요가 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핸드드립이 그 커피를 그 뭐지 뜨거운 걸 압착시키는 것보다 카페인이 안 빠져. 그래서 핸드드립이 가치가 있고 좋은 거야. 네. 여기 그냥 차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적당히 빼서 바로 빼버려야 돼. 그래야 카페인을 안 빼려면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CEO 네.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쪽으로만 네. 네가 마음에 딱 갖고 있으라고. 네. 그리고 너 하나씩 해. 유튜브도 시작해, 하나씩. 네. 너는 발전할 거니까, 결국. 근데 영상 찍는 앱이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는. 왜냐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닌 컴퓨터, 그냥 저는 게임 위주로 할 건데 컴퓨터 안에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바깥에서 촬영하면 오히려 화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앱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앱을 모르고 있죠. 뭔 앱인지, 뭐 어떤 앱이 좋은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알아봐야지. 네가 조사를 해야지. 네.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종합에 올라가면 한번 해도 안 되겠어? 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 너는 먼저 선점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네.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죠. 그 분명히 중요한 거야. 요만큼 뺐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우사님이 드시고요. 맛보시고요. 그 요만큼 드시고 물 약간 타시면 됩니다. 너도 한 잔 마셔, 배시. 건배. 아, 선생님 진하게. 이제 물 넣으세요. 나도 물 좀 더 탈 거예요. 일부러 진하게 뺐어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21세기 지금 세상은 막 다 많이 바뀌었어. 일찍 시작해야 돼. 그 길로. 네. 말은 야무지다. 그래도 이쪽으로 더 와. 더 조금 더 일찍 시작해. 알았어? 네. 약속. 약속. 네. 도자까지 찍어. 아프지? 무슨 손에 힘이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요. 어디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요거 배구하다가. 어? 배구하다가. 배구 이게... 배구 이런 이 공 공놀이 하는 거? 네, 그거 하다가. 다친 거지?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했는데 많이 나아졌죠. 어렸을 때 했던 게 진짜 그 굉장한 실력이거든. 그걸 놓치지 말고 열심히 그거 한 번씩 워너비인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나? 네. 그런 거 만드나? 안 되지. 네. 아, 딱 오늘 대답 야무지다. 반 까서 너랑 나랑. 네. 아, 니네 작으니까 작은 거 먹어. 나는 좀 큰 거 먹게. 네. 괜찮지? 네. 맛있지?
밤은 있잖아요. 찐 거보다 생밤이 훨씬 영양가가 높대요. 소화도 잘 되고. 커피는 맛있다. 나 누가 어머니한테 어제부터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있다. 고맙다. 너가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응? 네. 밥 하나 더 먹을려? 괜찮아? 먹을만해? 네. 밥 하나 더 먹을래? 네. 나랑 팔씨름 한번 할까? 너 나한테 팔씨름 이길 수 있나? 아니야. 왜? 아, 저 생각보다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너 없어? 네. 아, 나도 힘이 없어 생각보다. 나랑 니랑 별로 힘이 별 차이 안 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손님이 더 세거나? 그리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제 손만 잡아보자. 그럼 딱 답이 나온다. 이? 알았지? 네. 이거 하나씩 묶어요, 반쪽. 딱 잡아보고, 이제. 네. 스님,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님 나한테 항복하는 거다. 이? 네. 이번에는 네가 더 큰 사람 되라고. 네, 네 큰 거 준다. 이? 자. 네,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맛있다. 진한 커피 한 잔. 네 밤을 하나 더 먹고 이제. 네가 다시 이제 힘을 손에다가 힘을 축적을 해. 네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으는 줄 알아? 뭐가요? 네가 만약 힘이 지금 힘이 빠졌어. 네. 그럼 어디에다 네가 힘을 줘야 힘이 생길 것 같아? 상식으로 생각해봐. 물건을 든다. 그럼 어디에 힘을 줘야지 네가 물건을 들 수 있어? 네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데 팔에다 힘을 주면은 이제 그건 완전 최고 확실히 이제 팔에다 힘을 주고 물건을 들어. 네. 그러면은 팔만 아프고 물건도 못 들어. 아, 먹어. 네. 사람의 중심이 어디야? 어디야? 뇌 아니면 심장이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야? 몸에서 중심. 여기요. 심장이요. 허리. 허리요? 하체하고 상체의 중간이 허리잖아. 네. 허리에 힘이 있었단 말이야. 허리에. 응? 허리에 엉덩이부터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야구선수도 안 봤어? 발이 딱딱딱 허리 엉덩이 착착착착 살랑살랑 흔들면서 딱 허리에 힘 주면서 딱 공 치워내잖아. 그 손에 힘은 다 빼. 응? 네. 진짜 농구하고 탁구하고 야구 치는 사람들은 손에 힘이 없어. 네. 탁구는 다리에 힘을 주지, 다리에. 두 다리에 힘을 줘갖고 이래 허리로 해갖고 날렵하게 하면서 탁탁 치잖아. 손에는 힘 하나도 안 쓴단 말이야. 줘봐, 힘 줘봐. 네. 자, 오른손. 어디에다 힘을 줘요? 허리요? 어디다 힘을 주면 될까? 여기 올려봐. 응? 이제 찔 것 같은데. 어디다 힘을 주면 될까? 여기 이 상태에서는. 여기 부분에다 힘을 주면 될까? 네 맘대로 하세요. 하나, 둘, 셋. 힘 줘봐. 아, 비슷하네요. 야, 네가 지금 구조가 지금 안 맞잖아. 네 나하고 나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왜냐면 너 팔뚝이 힘줘봐, 팔. 내 한 만져봐. 엄청 쓸 것 같은데? 내 한 만져봐. 네. 내가 자세를 지금 이렇게 잡았으니까 네한테 안 되는 거잖아. 네. 아직은 이제 내가 네가 있잖아. 1년 뒤에는 네가 나보다 힘 좋아. 근데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는 나한테 안 돼. 네, 그렇겠죠. 딱 손을 잡아보니까 뭔가 좀 힘이 느껴졌어요. 느껴졌지? 네, 너 힘 줘봐. 팔에 힘 줘봐. 그걸 봐라.
지금은 안 된다, 얘가. 네가 근데 1년 뒤에는 네가 더 나보다 훨씬 건강해. 더 힘이 좋아져. 네. 아니,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건강해. 팔의 힘이. 이 나이에 초등학생 요 정도면 굉장히 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일을 같은 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이나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래야 자꾸 힘은 슬슬 좋아지는데 요즘 애들이 힘쓰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별로 없는 거지. 평상시에 너희들이 힘은 자꾸 쓰면 쓸수록 좋아지거든. 근데 안 쓰잖아. 이번에 이제 그 뭐지 겨울방학 때까지 네가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말이야. 어? 일단 이미 생각은 해놨는데 이제 이제 그냥 뭐 그 장비라도 있어야 되잖아. 네. 이게 지금 우리 가게에 그 화상 영어 통화를 해가지고 장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아 그래? 장비는 다 있어? 그럼 네 마음만 걸린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네? 네, 그쵸. 너는 말빨도 좋아, 그 정도면. 능청스러워가지고. 굉장해, 너. 이제 넌 바로 해도 돼.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 바로 해도 된다면 넌 되는 거야, 진짜야. 근데 빨리 선점하란 말이야. 이제 계속 새로운 인물들이 오기 전.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대로 첫 번째 영상이 엄청나게 좋아야지 딴 사람들이 그 이후의 영상도 계속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영상을 너무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 첫 번째 영상은 실패할 수 있어. 네. 그렇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부터 계속 네가 자꾸 업로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아지면 네. 거기서 매력을 느낀단 말이야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래?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건 없어. 네. 절대 없어. 그래, 자꾸 성장해. 너 말은 너만의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 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잘해서 내려고. 얼마나 잘해서 올리고 싶은 거야. 그냥 볼만 하면 돼. 너는 신이 아니야. 그쵸. 부족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물론 첫 번째 영상 올린 거를 계속 구글 회사에서 알고리즘이 네. 계속 먼저 노출을 시켜줘. 왜? 이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이. 그래서 영상을 잘 올리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영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명째 영상. 네. 또 그 다음 100번째 영상.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이 확 노출을 시켜준다 하더라.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들 구독 안 해줘, 아무도. 최소한 영상이 10개 이상, 20개 이상이, 영상이 쌓여 있어야지, 그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한단 말이야. 맞아요, 저도. 예. 너도 그러잖아. 네,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봤는데, 영상 한 개 있으면 이 사람은 영상을 꾸준히 안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기 너무 부족한 거야. 네. 제 사람이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어야, 아, 이거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네. 네가 이제 영상을, 꾸준히 네가 하고 싶은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해.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정도. 네. 하루에 한, 뭐, 진짜 대형급 그런 유튜버들은 하루에 한 개씩 다 올리잖아. 네. 아, 저는 이제 좀, 한 개 만들 거면 좀, 한 개 한 개 올릴 때마다 제대로 만들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은 안 돼. 그럼 너는 너무 늦어. 일주일에 한 개는 해야 돼. 최소. 네. 하나 올리는 게 중요해. 네. 그리고 나서 설사 구독자 하나도 없다 해도 네. 그 어머니랑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노출을 시켜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좀 빨리 나와 줘야 돼. 그래, 얘가 뭘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 영상이 자꾸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공부 안 하면 너 게임하고 놀잖아. 네. 그 시간에 너의 그 콘텐츠에 대한 것을 네가 에너지, 힘을 쏟아야 되는 거야. 네. 저 어떻게 할 건지는 다 정해놨는데, 이제. 한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네. 근데 손님 영상이랑 제 영상이랑 완전 극과 극이어가지고. 뭐가 극과 극이냐, 말해봐.
완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자연 이런 거죠.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네. 근데 극과 극도 다 통한다? 세상에 안 통하는 게 뭐가 있냐? 세상에는, 대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말이야. 네가 최고의, 진짜 극점의 기계적인 그런 콘텐츠라면 나는 완전 그야말로 자연이잖아, 그지? 네.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다 세상은 돌고 돌아다 다 통한다는 거지. 네. 너도 아무리 기계 속에 있지만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렇잖아? 네. 나도 자연이지만 나도 가끔은 기계적이고 다른 것이 호기심이 들 때가 있는 게 인간인 거지. 네. 인정? 네, 인정하죠. 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난 네 거 볼 수 있어. 너도 내 거 볼 수 있잖아. 너건 네건 네가 내 거 본다고 해서 네가 막 진짜 소름 끼치게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네 거를 본다고 해서 나도 무슨 소름 끼쳐갖고 죽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죠. 안 그러니?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윈이 나는 거야. 나도 너한테 가서 내 걸 달아, 너도 나한테 와주고 그러는 거야 인생이라니. 결국 있냐?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네. 우리는 친구잖아. 너랑 나랑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랑 나랑 친구 되는 방법. 너 유튜브로 하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어. 네. 그치? 네. 그럼 시작해봐. 네. 내가 용기를 줄게. 가능, 너는 가능해. 너는 좀 너무 긍정스러워, 내가. 그래서 가능하다고. 시작을 하고 계속 꾸준히 지금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게 너의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가 그대로 너의 인생이 되고 그 너의 미래가 이제 되는 거지. 그 하나하나가 만든 것이 지금 현재 네가 게임하고 그런 시간보다 네가 그런 걸 하나씩 올리면서 네가 플레이하고 네가 자꾸 입담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리는 것이 너의 미래를 바로 그냥 네가 말하는 원하는 그 미래가 그대로 시작되는 거야. 네. 그만큼 앞당겨졌잖아. 너희들은 그만큼 생각이 빠르고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옛날 우리처럼 진짜 이런 걸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너무나 많은 것을 접해봤고 잘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잘 해봐. 네. 오늘 반가웠다. 네. 우리 이제 요거 하나씩 먹고 헤어지자. 네. 자, 마지막으로. 제3의 눈이 이 자리야. 제3의 눈이. 여기를 자꾸 응시를 자주 하면은 굉장히 네가 모르는 지혜까지 올라와.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지혜의 도서관이 있대. 네가 무수한 세월 동안 써왔던 것들이 빨리 네가 원하는 거 빨리 할 수 있어. 너 인생 12년 살았나? 13년 살았냐? 아, 12년이죠. 많이 살았다 그랬나? 네, 많이 살았지? 네. 그 뭐가 힘들었노? 그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막 크게 힘든 거거나 아니면 힘든 거라도 이제 금방 이제 막 그렇게 기억에 크게 인식될 만큼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매맞고 그런 건 없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너 공부 잘했구나. 우리 때는 매를 참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들이. 아니, 근데 공부를 못해도 요즘에는 매를 자주 안 드는 것 같아요. 혼은 낸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거야, 세상에. 우리는 진짜 얘기해가지고. 부자님도 이거 한쪽 드셔보십시오. 드세요. 드십시오. 뭐, 맛있다. 감사합니다. 네. 구운 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영양가도 많고. 이게. 배추나 사과처럼. 그래. 네. 너는 그럴까? 지금 인생에 그렇게 큰 굴곡이 없었네. 네. 네 인생에 굴곡은 별로 없었네. 이제부터 이제 잘하면 돼. 네. 이제부터 굴곡 없었으니까. 네. 그래, 뭐지? 준석이하고 이래저래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또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추석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